네, 오늘 전문가들 3명은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2명은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보합권을 예상하며 2차전지 관련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먼트 이재규 대표는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CJ, CGV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현대차와 한양디지텍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며 대현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하며 SK하이닉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정식 부장님,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우선은 전일도 외국인이 또 매수를 해줬습니다. 기관은 4거래일 연속 매수고요. 외국인 2거래일 연속 매수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규모도 사실은 월요일 날은 아쉬웠죠. 384억, 굉장히 이 작은 금액을 매수를 했었는데 이 전일 같은 경우 그래도 1000억은 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다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던 월요일과 화요일 모두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3049, 3050 정도로 다시 올라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매수 규모가 좀 작았다는 거, 적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 거래 대금이 너무 지금 적은 상태입니다. 이 전일 같은 경우는 9조 5천억,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도 10조고요. 지난주 금요일은 9조였습니다. 이 거래 대금이 뭐 다시 10조 원 밑으로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이 들 정도로 굉장히 거래 대금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움직이는 돈의 금액 자체가 돈의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의 양이 이 한정적인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특정 섹터들, 특정 종목들로 좀 쏠림 현상들, 그러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이 섹터 로테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매매들 따라가기가 상당히 좀 숨가쁘죠. 이 전일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이 수급이 들어갔는데 반도체 계속 안 좋다라는 뭐 의견들이 많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국내 증시 뭐 답답한 증시의 박스권을 만드는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로 사실 좀 더 주목이 많이 됐었죠. 뭐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 아니면 바이오 뭐 다른 섹터들 은행주까지도 이런 다른 섹터들로 가다가 다른 섹터들을 모두 세워놓고 이제는 전일 같은 경우 다시 반도체로 매수가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른 순환매 그리고 이 사실 예상이 좀 안 되는 이 그런 뭐 매수들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만만치는 않은 그런 시장인데요. 뭐 긍정적인 부분은 우선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팔 이유가 좀 적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실적이 계속 좀 좋게 나오고 있죠. 뭐 미국이야 원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70% 넘는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도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시장 예상치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라면은 크게 여기서 또 팔 이유는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봐야 되는 게 그럼 여기서 더 많이 살 수 있겠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물음표가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전일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이 반도체에 대한 실적들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조금은 이 적극적인 매매는 좀 적은 그런 시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좀 매매에 좀 자신 있는 분들은 이 빠른 섹터 순환매를 좀 따라가시면 도려 좀 더 좋은 수익률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빠르게 따라가지 못한다라면은 사실 계좌가 계속 조금씩 녹아내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판단하셔서 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인 매매를 좀 자제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최근에 위드 코로나와 관련돼서 리오프닝주가 상당히 좀 시세가 분출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또 같이 따라가면서 사도 될까요? 어떨까요? 네,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잠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뭐 전일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면서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아니냐? 방금 전에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좀 계속해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가 아주 강세를 보이기에는 의문점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실적이 분명히 개선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서 초점을 두고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 2차 전지라든지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과거 뭐 작년 말이나 뭐 올해 초처럼 여러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별적인 접근을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인데 뭐 최근에 뭐 기술주들 반도체 기업들 실적도 좀 잘 나오고 했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고 고점을 찍고서 가라앉을 경우에는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이 매우 안 좋다가 실적적인 개선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리오프닝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적적인 부분은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쪽으로 계속해서 엮여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11월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실적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갑자기 반도체가 좀 반등을 하고 뭐 테슬라 모터스도 많이 올라가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많이 높아지면 약간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 뭐 2차 전지라든지 이쪽은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봐야겠지만 뭐 기술주가 강하다, 성장주가 강하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반도체를 갑자기 매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위드 코로나는 어쨌든 내년까지도 내년 초까지도 계속해서 일정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적을 체크하면서 선별적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정식 부장께서는 2차 전지 관련주에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사실은 섹터를 좀 따라간다 그러면은 최근에 뭐 수급이 좋은 종목들 따라가면 뭐 좋은 모습들이 나올 수 있죠. 최근에 뭐 이 자동차 계속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 뭐 엔터주들도 좋았고요. 그리고 게임주들도 최근에 좋은 모습들 이렇게 따라가면 좋은데요. 이게 따라가는 속도를 맞추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뭐 결론적으로는 추세적으로 좋아지는 무조건적으로 좋아지는 섹터들 좀 골라봐야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2차전지 인데요. 우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수장이 바뀌었죠. 이제는 뭐 그룹의 넘버 2 이 권영수 대표가 이제 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는 속속들이 계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의 가시화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도 좀 쉬었죠. 쉰 모습들 그리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도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그런 여러 가지 좀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실제로 일어나는 시기가 다시 됐습니다. 기대를 하기 시작을 하면 기대감이 시작될 때 주식이 한번 움직이고요. 그리고 주식이 움직였다가 일정 부분 쉬거나 주가가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다가 그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상황에 나타나는 그 시기에 주식은 다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또 움직일 때는 그 움직임이 나타난 그 다음에 그 움직임이 숫자로 나타날 때 다시 한번 주식은 움직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 기대감이 가시화되는 이 실질 상황으로 현재 상황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순환매를 따라가기 힘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런 섹터인 2차전지 관련주들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관심주 부탁드립니다. 네,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빠르게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 빠른 종목들 계속해서 옮겨가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길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개선되는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저는 CJCGV라는 그 영화관 멀티플렉스 관련 기업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기업 자체의 뭐 재무적인 부담이라든지 최근 뭐 OTT 업체들이 많이 커지면서 뭐 경쟁 관계가 심화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우리가 좀 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게 된다면 극장에서 상영 시간도 길어지고 새벽 상영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기업의 실적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CJ그룹에서 이 CJCGV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이렇게 기간을 좀 잡고 위드 코로나 기간 동안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으로 CJCGV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JCGV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